안녕하세요. 롱태성입니다. 제 3섹션 정보윤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보윤리의 기본, 일단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윤리에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. 일단 법과 질서를 준수해라. 그 다음에 타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. 일반적인 윤리죠.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고, 남의 재산이죠, 불건전한 정보가 유송되지 않도록 한다. 자, 뭐 좋은 거 나쁜 거 고르주면 아시면 돼요.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. 그렇죠? 그 다음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.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.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, 그죠?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는 시스템 조작 행위라든가 권한이 없는 다른 시스템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라. 뭐 다 좋은 말들이에요. 또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, 또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. 특히 여러분들 이 유언비어,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포하는 행위, 여러분들 이거 다른 사람에게는, 그렇죠, 다른 사람에게는 칼 또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렇죠,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뭐뭐뭐 카더라라는 거 있죠, 요즘 뭐뭐 확인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진짜처럼, 그렇죠, 정말 문제가 많죠. 우리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런 그 SNS를 통해서 없는 사실이 정말 진실처럼 되는, 뭐 TV에도 나왔었죠?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부터라도, 이 커말 공부하시는 우리부터라도, 학생 여러분, 우리부터라도 좀 그런 거 안 하셔야 되겠죠. 자, 전자우편을 이용할 때 네티켓. 네티켓이라는 거는 이제 또 뭐 어떤 상식적인 용어로 이제 자리 잡았죠. 그 인터넷상에서, 네트워크상에서의 에티켓, 예절이다라는 거. 바로 이 부분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. 한번 읽어보시고요. 자, 폭탄 메일을 보내는 것은 전산망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.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. 조심하시고요.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광고성 메일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고, 또 광고성 메일을 보낼 때는 광고라고 표기를 해서 보내는 게, 보내야 되겠죠. 보내야 된다라는 거. 또 그 전자우편의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. 이건 이제 뭐 비즈니스적으로 보낼 때 당연한 거겠죠. 또 전자우편의 내용은 간결하게 용건만 전달하도록 하라라는 거. 그다음에 유즈넷이라는 걸, 유즈넷을 이용할 때 네티켓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중복되어 있는 그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, 그죠? FAQ를 먼저 확인하라. 그럼 FAQ도 이건 뭐 이제는 뭐 시사적인 용어, 상식적인 용어로 좀 나왔죠. 시사적인 용어에서 상식적인 용어로 변했죠. 뭐냐면 frequently, 그러면 자주, ask, 물어본, 질문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FAQ,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놓은 것. 이것도 여러분들 또 맞다 틀리다를 아셔야 되겠죠. 다음, 기사 내용은 간결하게 요점만 기록하고 기사 끝에는 서명과 연락처 남겨라. 또 게시물 내용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개인 메일을 이용하도록 하라.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요. 그 계속 싸우고 뭐, 그죠? 그 연습용 글은 테스트 그룹에 올려라. 뭐 당연한 거고, 또 게시한 그 기사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빨리 취소해 줘라. 또 뉴스 그룹의 성격에 맞게 기사를 게시해 줘라라는 거죠. 이거 여러분들 필수죠.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이용할 때 에티켓인데, 그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, 파일 전송 프로토콜 뭐 매우 중요하죠. 이 자체만으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. FTP 사이트 목록을 확보하고 접근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. 이건 당연한 거고. 그 다음에 어나미너스, 익명의 FTP, 그죠? 작자 미상의 이런 뜻이 있죠.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나미너스. 익명 사이트에 접속 시 비밀번호에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다. 이거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. 그 다음, 큰 용량의 파일을 전송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많은 낮 시간을 피하고 또 몇 개의 파일로 나누거나 압축해서 올려라라는 거. 그 다음에 어나미너스 FTP의 공개 디렉토리, 공개 폴더, 요즘 이제 폴더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디렉토리라고 그랬었죠. 공개 폴더, 공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일부러 삭제해서는 안 된다. 뭐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삭제하면 안 되죠. 조심하시고요. 말장난 이런 것 같은 경우. 다음, 웹페이지 설계 시 유의점. 그 그림 파일 이미지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. 그 페이지가 로딩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크지 않도록 해라. 또 웹페이지 간의 이동 쉽게 설계해줘라라는 거. 또 여러 그 웹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를 고려해서 설계해줘야 된다라는 거 하고, 또 웹상에서 다른 사람 사이트 글이나 그림 파일들을 이용할 때는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. 그래서 그 출처를 정확히 해라. 그 다음, 그 웹상에 업로드한 파일의 크기가 클 경우 파일의 크기를 명시해줘라.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줘라라는 거. 이거 여러분들 뭐 상식적인 거죠.
자, 저작권 보호 가겠습니다. 저작권 보호라는 것은 뭐냐면 저작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건데, 그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만든 사람에 대한 권리,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해 주고 또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겠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뭐 좋은 말이죠. 자, 공표. 그 저작물을 공연, 방송 또는 전시 보여주는 거죠.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해서 일반 공중에게 발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. 공표권. 성명 표시. 성명을 표시할지 안 할지의 권리. 배포 주는 거죠. 원래 작품 또는 그 복사물,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또는 받지 않고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죠. 배포라는 거. 그다음 2차적인 저작권 작성권. 그 해당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해서 영화, 드라마, 연극 이렇게 또 다른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고, 전송 보내주는 거죠. 또 저작 인접권, 그 저작의 배포 또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의미한다. 그래서 저작권과 동일하게 보호받는다. 그다음 복제,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. 그 다음에 발행, 저작물을 일반 공중의 수요를 위해서 복제 배포하는 행위, 그걸 발행, 그리고 뭐 잡지책 발행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. 바로 그 같은 의미예요. 저작권의 보호기간. 그 지적 저작 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, 숫자적인 개념만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. 단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. 이런 말장년 같은 거. 이거 뭐 법적인 거니까요. 또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도 생전에 공표된 저작물과 같이 사후 몇 년? 50년. 그 다음에 보호기간을 산정할 때 초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.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법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맞다 틀리다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. 또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에 1월 1일부터 보호기간을 산정한다. 그 다음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은 50년이다.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. 또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는데, 그렇겠죠, 창작될 때부터 발생하는 거죠. 또 하나, 반드시 공표할 필요 없다. 그죠? 공표된 경우 50년간 유지된다. 자,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. 지적 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건 간혹가다 이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돼요. 뭐냐면 시사 보도를 위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이 제한되는 거고, 또 학교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는 지적 재산권이 제한됩니다. 또 재판 절차, 재판에서 사용해야 되거든요. 그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또 공표된 거, 또 비영리 목적의 공연이라든가 방송에서 이용되는 경우, 또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해서 이용하는 경우,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이기 때문에, 그래서 비영리 목적의 공연, 방송에 이용하는 경우, 그러니까 비영리거든요. 개인적으로 목적, 개인적인 목적도. 근데 중요한 건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핑계를 대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를 해서 팔았다. 그런 건 걸리는 거죠. 그다음에 도서관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, 또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복제하는 경우, 그렇죠?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, 지적 재산권 제한, 그죠? 또 방송 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이라든가 녹화로 이용하는 경우. 그래서 요 해당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. 여기 디지털 워터마크라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. 그 이미지라든가 이제 사운드, 그다음에 영상, MP3, 텍스트 등의 디지털 컨텐츠에 사람이 식별할 수 없게 삽입해 놓은 그 비트 패턴을 디지털 워터마크라 그래요. 그래서 그 흐리게 보이거나 또는 복사해버리면 복사라고 떠버리는 거죠. 그걸 갖다 이제 디지털 워터마크라 그러고,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손상이나 변형을 대비할 수 있다. 그래서 최근에 저작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기술이다. 워터마크, 디지털 워터마크,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. 그 다음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,
그 국가 또는 그 지방 공공단체의 고시, 훈령, 공고 이런 것들은 다 써도 돼요. 아무나 써도 됩니다. 보호 안 해줘요.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, 결정, 명령, 심판, 행정 심판 절차 등에 의한 의결이나 결정, 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같은 거, 또 공정 그 공개한 법정, 국회 또는 지방의회 연설 같은 거 이런 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. 이것도 여러분들 좀잘 알고 가시고. 자,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. 외국인의 저작물은 어떻게 되겠나라는 거죠.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그 외국인의 저작물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 등은 저작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는다. 뭐이 정도 개념 알고 가시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도 뭐 어렵지 않게 마무리해 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